안녕하세요. 김종두 선생입니다 어, 제목이 알쓸 수잡이야. 음, 발음이 힘드네. 어. 어, 선생님, 어떤 유명한 프로그램 이름 딴거 맞습니다. 네, 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수학과 관련되면서 뭐, 당장은 도움이 안 되는 어, 그런 수학 얘기를 좀할 거야. 어. 자, 일단은 문제 봤지, 그치? 어. 자, 토너먼트와 관련된 건데요. 근데 토너먼트가 뭔지 모르면 안 돼. 어, 그치 리그하고 토너먼트는 용어 자체는 나온단 말이야. 수학에서도 그치 그러니까 알아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00개 팀이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리고자 하는데 3, 4이전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안 한다는 얘기야. 어, 안 했을 때 자, 몇 개의 경기가 필요한가? 그다음에 어, 대신 이제 한 번씩만 하는 거야. 왜냐면 뭐 A팀하고 B팀이 뭐 실제 경기에서는 그 a홈팀에서 한번 하고 b홈팀에서 한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두 번씩 하는 경우도 있잖아. 아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어. 자 그래서 대진표에 따라서 경계수가 달라지는가? 어 일부러 의문을 던진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거 파악할 때는 좀 파악이 잘안되면 잘 적은 수 가지고 한번 해보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네 팀이 있다고 해보자 네 팀. 그러면 네개의 팀이 있을 때어 토너먼트를 짠다면 보통 이렇게 짜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해서 A, B, 뭐 C, D라고 논다면 여기서 경기 한 번, 한 번, 한번 해서,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결승이 되는 거겠지. 어, 그래서 세 경기가 필요해. 자, 근데 이제 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리그는 되게 쉽지. 리그는 뭐냐면 가능한 조합끼리 다 경기하는 걸 얘기해. 지금 프리버을스 팀이 얘기했어, 조합이야, 그치지 어, 그래서 N 개의 팀이 리그를 한다면요. NCE가 답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뭐, 아까 스미 얘기한 것처럼 뭐, 홈하고 어웨이 한 번씩 뭐 해서 두 번씩 연결한다면 거기다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리그 자체는 바로 우리가 조합으로 풀수 있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원하는 건 이제 그런 리그가 아니라 토너먼트를 원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대진표가 달라지면, 물론 이제 네개 가지고 우리가 아막 추정하는 데는 한 개가 있어.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문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러면 네개팀 가지고 좀그 대진표를 좀 다르게 하면 얘기가 달라지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 프로야구에서 쓰는 방식 한번 써 볼까? 프로야구에서 쓰는 방식은요. 이런 어, 식의 방식을 쓰지. 음. 요두 팀이 붙어서 이긴 팀이 올라와. 그다음에 요 팀하고 붙어. 그다음에 여기서 이긴 팀이 올라와서 요 팀하고 붙어. 그래서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정규 리그. 정규 리그 1위 팀, 2위 팀, 3위 팀, 4위 팀 뭐, 한팀더 있나?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지. 근데 어쨌든 경기수는요, 하나, 둘, 세 개야. 지금 분위기 보니까 어때? 똑같은 것 같아. 네개 가지고는 뭔가 확신이 없습니다. 이러면 뭐, 여섯 개나 여덟 개 정도 늘려서 해봐도 돼. 그래서, 어, 감을 잡아 본다면, 어, n 개 팀이 있으면 경기는 몇 개의 경기가 있는 것 같아? 네 개, 세 개? 그럼 여덟 개 정도로 해봐.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어, 그러면은 n-1 개의 어, 경기가 있으면 되는 것 같아 근데 봐봐 이렇게 몇번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납적 추리라고 불러 그치 응. 그래서 기납적 추리는 뭐 틀린 건 아니야 틀린 몇번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상대적인 논리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납적 추리는 했다가 틀리면 뭐 완전히 이제 뭐 놀리고 보고 다 인정 안 되는 거고 그치 응. 그래서 답만 얘기한다면요 이 답은 맞습니다. 근데 논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치. 몇번 해보니까요. 기납출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었어. 그치. 어. 근데 어쨌든 답은 맞지만 아무래도 논리적인 건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논리도 수학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뭔가 봤을 때 뭔가 자기가 깔끔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 거지. 오케이. 음.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관점을 바꿔야 돼. 근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야. 자,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자고. 자 경기 한번당한번당 이건 뭐 유명한 주제라서 물론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렇지 어. 근데 알선 수잡에서는 계속 이제, 이제 다양한 주제들을 할 거니까 자 어쨌든 경기 한번당 결국은 뭐야 그렇지 순서 다 무시하고 대진표 다 무시하고 결국은 한번당한 팀이 탈락하는 거야 한 팀이 탈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우승자를 뽑겠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그렇지 우승 팀을 어 우승팀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모두 탈락해야 돼이놀이가 이해가? 어 우승팀을 제외하고 모두 다 탈락해야 돼 오케이 그 얘기 무슨 얘기야? 경기 한번다한 팀이 탈락하는데 우승팀을 제외하고 모두 탈락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2천 개의 팀이 있다면 물론 2천 개가 아니라 뭐 n 팀으로 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렇지? 어 2천 개의 팀이 있다면 자한팀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1999 개의 팀이 탈락을 해야 돼. 근데 한 경기에 한 팀만 탈락을 해. 계진표가 어떻게 됐든간에. 그러니까 몇 개의 경기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1999 개의 경기가 필요한 거야. 물론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는 선생님 까먹고 안 썼네. 어, 그 비기는 건 없다고 쳐야지, 그렇지. 비기는 것. 자, 그래서, 아, 비기면은, 토너먼트는 비기면 안 돼. 비기면 어떡해. 그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 연장을 하든, 승부차기를 하든, 뭐가 되든 간에, 어 무조건 그, 이긴 팀을 골라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음. 자, 그래서, 뭐, 이거 자체는 논리가 뭐,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만 더 나가자고. 조금만 더 나가자고. 어, 뭐냐면, 자, 우리 합리적인 대진표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거야. 물론, 이제 합리적인 대진표라는 거가, 어, 합리적이라는 게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하지. 왜냐면, 그,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승리 요새는 프로야구를 안 봐서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자,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정규리그를 굉장히 길게 하잖아. 그래서 뭐, 소위 뭐, 뭐,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뭐, 코리안 시리즈 이런 걸할 때, 그, 1위 팀, 2위 팀, 3위 팀, 4위 팀, 정규리그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왜? 실제로는 경기도 아마 내 기억으로는 세 번, 뭐 다섯 번, 일곱 번 이렇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뭐세 번이니까 3판, 2선, 승제뭐 이런 식으로. 그그 응. 용어 모르면 찾아봐. 어,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1위한테 굉장히 유리하다고. 왜? 4위는 여기도 이기고 여기도 이기고 어, 우승하려면 여기도 이겨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규리기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좀 많이 주는 거지. 오케이? 그런 의미야. 자, 근데,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에. 자, 그러면은 합리적인 대인표 이렇게 하,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어떤 그 실력에 대한, 실력에 대한 그 순위는 나와 있다라고 순위는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자고. 오케이. 실력에 대한 순위는 나, 나와 있는 거야. 대한 순위는 어, 존재하기 때문에, 실력에 대한 순위는 존재하기 때문에 수, 순위가 높으면, 높으면, 어, 유리하게 한다고 전제를 하자. 그럼 유리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예를 들어서 1위 팀은, 예를 들어서 토너먼트 를 한다면, 유리해야 되니까 2위 팀을 만나면 안 되잖아, 처음부터. 그치? 그럼 뭐야? 꼴찌 팀을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유리함은 있게 하자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은 순위가 낮을수록 약간 불리해지네요. 그치? 실력, 만나는 상대가 불리해지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게임의 수는, 경기 수는요, 각 팀당, 각 팀당 계속 이기고 올라갔다는 전제 하에서야, 어, 팀당 경기 수는, 경기의 수는, 어, 비슷하게. 어, 선생님, 똑같게가 아니라 왜 비슷하게 해요? 왜냐면, 저, 왼쪽 거 대진표로 할 텐데, 그, 팀이, 팀이, 예를 들어서, 어, 참가팀이 N팀이라고 쳐보자. N팀이 예를 들어서 이에 N제곱 개의 팀이 경우에는 토너먼트가 예쁘게 나와. 근데 그 외에는요, 토너먼트가 예쁘게 안 나와. 소위 뭐가 나오냐면, 부전승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기하지 않고 이기는 거.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짜는 방법이 있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제 논리와 관련되는 건데, 대신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이런 건 배우진 않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가면 돼. 예를 들어 서 우리 내팀 네 가족 한번 해보자고 처음에. 근데 쌤이 예시로 들 거지만 이 예시를 보편적으로 펼쳐놓으면은 이제 순위 짜는 방법 이 실제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내팀 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순위 1, 2, 3, 4로 하자고. 오케이? 그러면 은내팀 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대진표를 짜면 되는 거야. 당연한 거지, 그렇지? 그러면 1위 팀하고 2위 팀이 붙으면 안 되잖아. 그치?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은 만나더라도 결승에서 만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논다고. 오케이? 그런데, 그런데야. 그러면 3, 4위는 어떻게 될까? 여기가 3, 4라고 쓰면 안 되지. 왜? 1위 입장에서는 실력이 3, 4. 둘 중에 실력이 느냐고 만나는 거는 안 좋은 거잖아. 그치? 순위가 높으면 유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3, 4가 돼야 되는 거야. 이래야지 이게 합리적인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8팀으로 된다고 해서 바뀌냐, 이거지. 아니야. 8팀으로 돼도요, 얘를 기반으로 합니다. 얘를 기반으로 하는 거야. 대신 8팀이 되다 보면, 요렇게, 음, 토너먼트가 요렇게 짜지겠지. 응. 음. 선생님, 근데 이런 것도 수학인가요? 그럼 이게 수학이 아니면 뭐야? 이게 <laughs> 수학이 아 교과서에 나오는 수학만 수학은 아니지. 그리고 어디서 배울 거야? 어. 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어. 또 분명히 정말 알쓸 수잡이네요. 쓸데없네요. 뭐 그럴 수 있어. 그치? 어. 어쨌든. 어. 선생님이 미리 경고했잖아. 어. 쓸데없는 이라고. 자, 그러면 1, 4, 2, 3은 똑같은 거야. 1, 4, 2, 3은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여기 8팀이니까 뭐가 있을까? 5, 6, 7, 8이 있겠지. 그치? 8이부터 1이하고 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8.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6,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더 할게. 그러면 16팀이면 어떻게 될까? 똑같지. 어. 이제 그리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려봅시다. 어. 선생님, 그러면요. 벌써 이제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이렇게 2의 n제곱 개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응. 어. 이제 그것도 보여주려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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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눌 때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 어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서로 이게 결승전까지 만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잖아 여기는 a 뭐 a 조뭐 여기는 b 조 이렇게 나누는 거야 오케이. 물론, 얘도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반 나눈 다음에 여기를 A조, 여기를 B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4등분을 한 다음에 A조, B조, C조, D조 할 수도 있어. 그건 잡기 나눔이야 그건 잡기 나눔이야 오케이?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얘도. 그래서 1, 8, 4, 5, 그 다음에, 이거 보고 쓰는 거야, 선생님도. 어, 2, 7, 그 다음에 3, 6. 그 다음에 이제 16팀이니까 16부터 일에다 이제 붙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16. 그 다음에 2, 15.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13. 13은, 어, 어디에붙어야 되나? 4. 어, 13. 그 다음에 14. 어, 잠깐만. 12. 그 다음에, 어, 여기가 11. 어, 그 다음에 여기가 10. 그 다음에 여기가 9.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아, 물론! 실제로 경계 보면 13위가 위기가 올라올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누적적으로 가면 스님이 그 얘기했던 실력에 대한 순위가 존재했을 때 순위가 높으면 유리하면서도 갑 팀당 경기에서는 비슷해지는 거지. 여기는요, 우승, 물론 이제 이 경기의 수는 우승까지 올라왔다는 전제 하에서야.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차전, 2차전, 3차전, 4차전.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야. 11, 어, 11팀은 좀 심한가? 13팀이면 어떻게 되느냐? 야 13팀이면. 즉, 뭐 하나의 예시긴 하지만, 이의 N제곱 꼴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야 그러면요, 이거하고 똑같이 짭니다. 똑같이 짜는데, 대신 누가 없는가? 13팀이니까 14등. 어디 갔어 14등, 15등, 어 16등이 없는 거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 없는 거가, 쌤이 슥슥 하고 지울게. 음. 그게 나을 것 같아. 어. 왜냐면, 생도 이거 필요해서 그릴 때마다 그냥 보면서 해. 수정하면서 해. 이렇게. 어. 그래서, 이 부전승일 때는 높이도 좀 맞춰주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고요. 일단 다 쓸게. 1, 8, 9. 위에 거 보고 쓰고 있습니다. 4, 13. 그 다음에 5, 12. 그 다음에 2, 10은 없으니까, 어, 7, 10. 그 다음에 3, 14도 없으니까, 6, 1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1인 상대팀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이거 될수 있으면 이 높이도 맞춰주는 게 맞는 거야. 1차전을 부전승 하는 거라고. 그래서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2도 없으니까, 이 옆에도 상대가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그다음에 3 옆에도 상대가 없으니까 3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합리적인 대진표가 되는 거라고. 물론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는 싫어요. 우리는 따르게 자를 거예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만 어, 쌤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경기수가 차이 나도 어, 몇 경기밖에 차이 안 나. 그렇지? 우승까지 간다는 전제에서, 하아 결승까지 간다는 전제에서 한 게임 정도만 차이나는 거야. 1이라고 해서 뭐, 우승까지 가는데 다른 팀보다 뭐, 두 게임을 덜 하고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도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다 뿐이지. 물론 이거는 뭐, 교과 과정에서 노골처로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요거 짜는 논리는 그치. 수학에서 뭐, 면접이나 이런 데서도 가끔 질문하는 거야. 너 수학에 대해서 뭐, 다른 관점. 즉, 그, 질문한 그대로의 관점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쪽까지는 교, 굉장히 교과 친화적인 거야. 교과 과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어, 이것도 수학이 들어가는 거지. 대진표의 수학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서우리 네. 어, 알순 수잡 첫 번째 토너먼트와 관련된 수학, 토너먼트의 수학 한번 다뤄봤어. 어, 그냥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 가지지 않고 수학이라는 게꼭 이게막 부담만 주는 내용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담이 없고 없이 보더라도 깊은 내용이 있을 수는 있어 물론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오늘 주제는 그렇게 깊진 않아 깊은 주제도 다르긴 할 거야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좀 수학을 좀 편하게 다루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고른 기회로 좀 활용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어알수수 잡을 시리즈로 좀 이어갈 거야 자뭐 이왕. 배운 거니까 정리합시다.